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건 전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법이 시간입니다. 자, 영국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슈퍼카 한 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화염에 휩싸인 차를 배경으로 휴대폰을 들더니 뒤에 불 나잖아요. 불 안 끄고 휴대전화 들고 이랬답니다. 셀카 삼매공 대체 누굽니까? 바로 말씀하신 불을 타고 있는 차의 주인이었다고. 차 주인이요? 차 주인이 사실 영국에서 지난 14일에 있었던 일이라는데 딸을 태우고 외출에 나섰는데 갑자기 저 보신 것처럼 엔진 룸 쪽에서 불이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차를 불났네. 처음에는 이제 소형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너무 계속 커지니까 불 끄는 건 포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저 이 영상을 촬영을 시작한 건데 믿을 수 없는 경험이라서 그거를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담은 거라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야, 뭐 저것도 나중에 그 NFT로 나오나요? 그게 더 비쌀 차값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차에서 왜 불이 난 겁니까?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현지 매체가 추정하는 건 뭐냐면 저 차량이 당시에 하루 종일 자동차 쇼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요즘에 날이 굉장히 덥거든요, 유럽도. 예. 그래서 햇빛을 계속 받다가 더워서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붙은 거 아니냐. 그렇게 현지 매체가 추정을 하고 있고 당시에 소방관들이 바로 출동해서 불을 껐는데 예. 차량이 사실상 전소가 돼가지고 재산 피해가 3억 1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억 1천만 원. 네, 그런데 보험이 되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